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의 한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슈퍼푸드는 바로 이 키위입니다. 여러분 키위를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저는 거의 매일 먹고 있는데요. 맛도 좋고 향도 좋아서 그런지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 키위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천연 영양제입니다. 네, 벌써부터 이 키위의 심상치 않은 대단한 효능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 이름에 걸맞게 키위가 우리 몸에도 정말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이 키위를 왜 매일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일 섭취할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키위 하면 보통 이 Z로 시작하는 뉴질랜드가 생각이 나지만 키위의 원래 고향은 중국입니다. 1600년대부터 귀도 또는 양도라 불리며 본격적인 재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왕실에선 이 별미로 불리며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20세기 들어 뉴질랜드로 전해지면서 이 개량을 거듭해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키위가 되었죠. 키위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녀석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키위라는 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긴 새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졌죠. 그 후로 1962년에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면서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과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키위를 참다래 혹은 양다래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이 키위를 단 한 개만 먹어도 모든 영양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키위의 효능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정말 대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키위에 어떤 대단한 효능이 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을까요? 네, 키위에는 정말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그 전에 최근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독한 변비 문제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한국인 6명 중 1명이 변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세계 평균 수치보다 12%나 높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서구화된 식습관과 그리고 스트레스가 변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를 보시면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지금 이 시간에도 꾸준히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식습관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키위를 매일 2개씩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변비 개선 효과가 무려 50%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키위에 어떤 놀라운 성분이 있기에 이런 효능을 발휘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키위 속에 들어있는 액티니딘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단백질 분해 효소로 단백질을 분해하고 소화 개선에 탁월한 역할을 발휘하는데요. 유일하게 키위 속에만 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뉴질랜드의 메시 대학교 연구진은 이 액티니딘의 효능을 제대로 판단하고자 단백질과 함께 먹인 쥐와 이 그렇지 않은 쥐를 비교를 했는데 무려 40%나 키위를 먹은 쥐가 더 빠르게 단백질을 소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키위 속에 들어있는 이 천연 액티니딘이 단백질 분해와 흡수는 물론 소화 개선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키위를 우리가 매일 섭취한다면 우리 몸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 번째는 바로 고질병인 변비를 예방하고 개선해준다 입니다. 뉴질랜드 리처드 기어리 교수는 만성 변비를 개선하고자 환자 59명을 대상으로 키위를 매일 2개씩 섭취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무려 80%가 뚜렷한 변비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키위에는 이 변비 치료제로 사용하는 실리온과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내 숙변과 독소 배출은 물론 이 키위가 변비 치료제보다 더 권장할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변비와 소화 불량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이 키위를 매일 2개씩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을 예방하고 혈당을 낮춰준다입니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시죠?
2016년 뉴질랜드 존 몰로 박사 연구팀은 키위를 섭취했을 때 혈당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혈당을 올리는 탄수화물이 키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도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키위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위화장의 수분을 흡수해 탄수화물을 감싸면서 포도당의 체내 흡수 속도를 늦춰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키위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이 사과의 3배로 이 작지만 정말 많은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 키위를 먹는 식점도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존 몰로 박사 연구팀은 식사 30분 전에 이 키위를 먼저 섭취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면역력을 갖게 해준다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키위를 천연 영양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키위에는 정말 엄청난 양의 비타민C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키위 속에는 오렌지의 3배, 사과의 35배에 달하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단 두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 섭취량 이상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천연 영양제라고 불릴만 하지 않나요? 네 번째는 고혈압과 뇌졸중을 예방해준다 입니다. 2011년 미국 심장학회 학술대회에서 고혈압과 뇌졸중 예방을 위해 혈압이 약간 높은 55세 이상 남녀 11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8주간 키위를 매일 3개씩 먹은 이들과 반대로 사과를 매일 1개씩 먹은 이들을 비교를 했는데 무려 30%나 최고 혈압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바로 키위에 들어있는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이 루테인 성분이 안 좋은 유해산소를 제거한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루테인 성분은 우리의 눈 건강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분이죠. 정말 이 키위는 최고의 식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불면증을 예방해준다 입니다. 현재 키위는 전문가들로부터 천연 수면제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대만의대 영양건강대학원 연구팀에 따르면 이 수면장애를 예방하고자 수면장애가 있는 20대에서 55세 성인 29명에게 잠들기 1시간 전에 키위를 2개씩 섭취하도록 했는데요. 4주 후 측정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체 수면 시간이 25% 이상 더 증가하였고 이 잠들기 직전까지의 입면 시간이 30% 이상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키위에 함유된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이노시톨이 신경을 안정시켜준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수면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키위를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참고로 키위엔 엽산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실제로 뉴질랜드에서는 임산부에게 기형 예방을 위해 엽산제보다 천연 키위를 섭취하는 것을 더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산부에게도 정말 좋은 과일이니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좋겠죠? 이외에도 키위에는 이렇게나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좋은 키위도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신장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먹는 걸 자제한다 입니다. 키위에는 칼륨의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혈액투석을 하시는 분들에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키위에는 수산도 많이 들어있는데 통풍이나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라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드시길 원하신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과다 섭취하지 않는다입니다. 키위는 찬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할 경우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려움증이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이 키위 껍질을 만지지 않아야 하는데 심한 경우 알러지로 쇼크가 올 수 있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 몸에 좋은 과일인 만큼 제대로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키위를 제대로 먹는 방법 중 한 가지는 바로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사과처럼 키위를 껍질째 먹는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시죠? 껍질까지 먹어야 하는 이유는 면역력 증진에 기여하는 폴리페놀과 다당체가 이 껍질에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살짝 익혀서 먹는다입니다.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는 살짝 익혀 먹었을 때 체내 흡수력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키위도 마찬가지로 약 5분 정도 가열해 조리해 먹으면 폴리페놀과 다당체의 체내 흡수력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키위를 생으로 드시고 계신데요. 그냥 생으로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키위의 놀라운 효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천연 영양제란 이름에 걸맞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슈퍼푸드가 아닐 수 없죠. 저는 키위가 우리 몸에 좋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우리 몸에 좋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음식을 찾아 많이 섭취하고 계신가요? 병이란 것은 온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오기 전에 좋은 음식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키위를 믿고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